크리스마스잖아요.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 구피 선택할 때도 좀 고심을 했어요. 네, 루돌프가 누구랑 같이 오죠? 산타랑. 루돌프. 애들 보면 가만 안 있겠는데? 애들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. 예. 그냥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런 무거운 색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가장인데. 애들이 보고만 있어도. 애니몰로 TV. 산타가 왔죠. 접니다. 접니다. 네, 장난이고요. 크리스마스잖아요.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 구피 선택할 때도 좀 고심을 했어요. 그래서 루돌프 구피. 네, 루돌프가 누구랑 같이 오죠? 산타랑. 그렇기 때문에 루돌프 구피를 선물했고요. 이번 겨울에 아이들한테 또 이런 생물 쪽으로 산타가 애니멀로 팀이 아닐까 싶어요. 네. 해야 됩니다. 네. 아, 네. 저희 방문 기록은 VMS라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제 기록, 이런 봉사 기록도 남기는 곳이 있는데요. 애니멀로 팀 이름으로 해서 VMS에 계속해서 남기고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 지금 저희 어항 설치는 곳에 그 면담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. 네,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항이 크면 일단 저희가 온도 같은 것도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동상 좀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, 또 이제 난방이 다 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겨울에 이제 죽을까 봐 걱정도 되고 해서 또 이제 겨울철에 문제가 없도록 작은 어항을 생각했습니다. 이거는 이 먹이는 입자가 좀 큰 거고요. 네. 아, 얘는 입자가 좀 작은 거. 아, 네. 한번 섞어 주시면 돼요. 네. 괜찮다. 깨끗하죠. 네. 일단 구피랑요. 레몬 테트랑. 레몬 테트. 청소고기. 바닥에. 그거 같은지. 그럼요. 당연히 코로나 때. 지금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등교도 등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고기 보고 있으면 괜히 감정이 또 될 것 같고 그냥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물고기가 워낙 또 귀엽고 종류별로 다양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호기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은 아직 못 봤겠네요? 그렇죠. 못 봤어요. 못 내려갔어. 그리고 원래 있으니까 제가 물고기 넣으면 주방으로 오라고. 알겠습니다. 네. 이거 애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. 이게 형광빛 나거든요. 조금 더 지나면 루돌프 구피예요. 그 코가 빨개가지고 청소고기를 있으면 재밌어. 온도 때문에 그쵸? 네온 테트라예요. 쬐끔 애들은 쬐끔만 맞춰야 되겠구나. 네, 큰 거랑 작은 거 같이 섞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
그럼요. 방에 놓는 건 걱정되는 건 좀 있어요. 아. 큰 방 아이들은 네. 뭐 이런 걸 깨뜨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활동성이 높은 이제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면 여기다 공도 집어넣고 막 깨쳐서 선생님들이 좀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성이 있고 이게 조그만 영유방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. 네. 그거보다 좀 작은 거로. 네, 작은 걸로. 네. 봄에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동용으로 편하게 네. 들고 옮길 수 있는 거. 알겠습니다. 네. 올로피는 너무 높으면 안 좋고 요거 살짝 낮은 게 좀 좋아요. 네. 애들 튀어나갈 수 있어요. 높이지 않을 거예요. 네. 튀어나가요, 얘들. 네, 튀어나가요. 그거 아시는 거예요. 여기 요거 선택한 이유는 구피대로 위에 있고 저 아까 네온 얘는 덜 튀어나가지만 일반 큰 목표 좀 튀어나가시고 네온 테트라 있잖아요. 쟤네가 밑에 있거든요. 위아래 나뉘어가지고 보기 좋아요. 재밌어요. 그러니까 네, 물고기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. 위아래가 나뉘어서 헤엄칠 수 있는 보면 이제 구피는 위쪽에 헤엄치고 네온은 중하층 이렇게 헤엄치거든요.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나뉘어서 헤엄을 칠 수가 있고 포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남은 찌꺼기, 먹이 찌꺼기들 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상층, 중층, 하층 이렇게 나눠서 굉장히 고심해서 나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. 이렇게 상하 높은 건 또 이런 재미가 있네요. 상하로 얘네는 위에, 네온들은 밑에 아예 바닥에 있는 친구들 아까 숨어있는데 지금 높이가 더 다르네.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이끼 먹는 고기 가져올 거예요. 깜빡했는데 또 그렇지 아니고 얘네들 이리 왔네 또. 예,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아, 애들 보면 가만 안 있겠네. 애들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. 그럼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런 물고기 3개 있으면 이렇게 가야겠네요.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좋죠. 그렇죠, 애들도. 애들 보고만 있어도. 네, 일단은 저희는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올 계획이고요. 다음번 올 때는 이제 이끼 먹을 수 있는 나비비파 요만한 거 2주 후에 다시 와서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이런저런 피드백, 아이들의 반응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봄, 이 겨울에서 봄 되는 기간에 아이들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본 다음에 주로 활동을 하는, 아이들이 주로 있는 그 방,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있잖아요. 생활관에 이렇게 좀 놔줄 생각이고요. 그때 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애니멀로우 TV